자, 1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 3시 22분입니다. 시장 상황이 미국장에서의 강세 흐름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잘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건 뭐 38포인트 지금 1.8% 하락 뭐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신 상태인데 오늘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체험 카카오톡 체험 마지막 날. 근데 오늘 체험 마지막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언짢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뭐지? 지금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뭐 한다고 막 웃고 떠들고 있지? 뭐지? 아르바이트 하나? 아르바이트생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쪽은 뭐라 그랬어요? IT 쪽의 비중을 50%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주력주 오늘 기준에서 또 이번 조정에서 또 잘 방어를 해줬던 주력주의 기준이 오늘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줬어요. 그나마 물론 이제 그 주력주 중에 이제 한 종목이 좀 강한 거고 여러분들께도 오픈해드렸던 한진칼의 흐름이 좀 강한 거고 마감동시 효과 기준에서 뭐 살짝 뭐 또 막판에 밀려 있지만은 어찌됐건 시장 대비 월등히 그 종목 정도 수준에서 강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도 힘들죠. 다만 시장이 이렇게 크게 이제 흔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IT 쪽의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흐름은 뭐 그렇게까지 또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코스피 1% 빠져있고 대형주가 0.95% 빠져있고요. 그리고 소형주, 중형주는 오히려 시장 대비 조금 더 빠져있습니다. 종이목재정대 빼고 나면 또 운수창고 개장초에 강했던 이쪽 뭐 보험 정도의 강보합 이 정도 빼고 나면 다 시장 하락률 혹은 시장 하락률을 넘는 수준. 전기전자 업종에서 뭐 우리가 그 들어가서 공략을 했었던 DB하이텍이라든가 또 SFA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에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 오늘 기준에서는 뭐 폭락의 수준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SFA 반도체도 그렇고 DB하이텍도 그렇고 또 뭐 테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지막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다 그랬어요. 뭐 주가라고 말씀드려봐야 의미 없어요. 경위원님들도 예전에는 왜 우리 종목 노출해요? 이러셨지만 지금은 별로 말씀도 안 하세요. 왜? 다 알고 계시거든 서로가. 예? 아니 막말로 삼성전자 편입하세요, 하이닉스 편입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거 안 하고 이상한 소형주 들어가서 이상한 소형주에서 이상한 손실이 나고 있고 지금 예를 든다면은 시황 기준에서 확진자가 또 몇 명 나온 것 같아요. 네 명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윤정도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월말의 기준이고 좀 불확실성이 있고 좀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약세 반등을 줬지만 좀 약세 종가 기준으로 약보합 그래서인지 뭐 그것도 꼭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유독 약한 겁니다. 오늘 기준에서 1% 지금 하락이잖아요. 유독 약한 거예요. 예상 지수는 막 투매가 나오고 있죠. 유독 약한 거예요. 월말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량이 좀 튀어나온 부분.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1월 달에 지금 그 지수 하락은 지금 종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20분까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70포인트 빠져 있어요. 한 3.5%, 3%? 3% 빠져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계좌는 3%는 안 빠졌잖아. 덜 빠졌잖아가 아니라 플러스 같은데. 1월 6일 저점 대비해서 간당간당한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 같은데요. 아까 우리 한진칼 얘기했지만은 26,000원, 27,000원, 29,000원, 3만원 그 물량들 다 어디서 뺏기고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진칼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한진칼 12월 달부터 해서 5만원 넘길 때 어찌됐건 한번 전량 차익 실현. 우리가 재편입한 게 좀 높아. 그래도 또 돌려놨을 때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편입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막말로. 이번 조정에서 4만원 이탈됐다 바로 그냥 당일날 다 돌려버리고. 지금 시장은요, 항생이 0.30 빠져요. 예? 아니, 뭐, 저기,
확진자가 4명 더 나와서 뭐 막말로 그게 좀비입니까? 아니 중화권의 문제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조금 뭐 이 퍼졌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지금 항생이 폭락이 나와야지 우리가 1% 빠져. 일본은 지금 끝났다고 치고 일본은 0.9로 빠졌어요. 0.9로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대만 낙원지수 0.64로 마감했어요. 호주 0.13 강보합이야. 나스닥 지금 빨갱이 파랭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0.01 또 강보합 응? 강보합이네 지금 빨간에.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그럼 중국에 문제가 발생돼서 우한폐렴이야. 그러면 현대차는 팔리나? 삼성전자는 팔려? 하이닉스는 팔려? 아니 SFA 반도체만 안 팔립니까? 걔만 9% 빠져? 고려제약만 13% 빠져요? 그리고 나서 웰크로는 상한 거야? 웰크로는 우리가 3천만 주 기준 거래량 들였는데 5천만 주 터졌어. 윤정부는 원래는 4천만 주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래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거나 거래대금 기준에서 설정해드리는데 3천만 주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독 그 좋아하던 센트럴 모텍도 뭐 좋아하는 개념에 이제 수익을 내니까 우리 거지. 오늘 기준 거래량 얼마 드렸어요? 여기 써있잖아. 800만 주. 아 윤정부 거짓말해요? 800만 주 써있잖아. 거래량이 택도 없고 음봉인데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고려자 이런 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제 폭등을 했던 랩지 노미스 폭등을 했던 우리 뭐 합리단님 뭐 소리새님 또 누구시죠? 막 올려주셨잖아. 이거 막 센트로모텔 수익 뭐 랩지 노미스 수익 막 액세스바이오도 자체적인 수도 수익 내셨다고 올려주시고 근데 기준 거래량을 2천만 주 잡았는데 300만 주 터지면서 밀려? 이거 뭐 하려고? 이거 뭐 하려고? 50 같은 경우에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들였어요. 사실은 4,500만 주 기준 잡아들였어. 이런 거는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기준 거래량이 안 되니까 양봉 나도 이거 못 들어가요. 우리는 바디텍 매드 이름도 헷갈려. 이런 음봉들 이 18%잖아 다. 이게 그냥 음봉이냐고. 18% 이런 종목도 미수 몰빵하시죠. 죽는다니까요. 마지막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할인은 더 이상 안 돼. 뭐 맨날 뭘 할인해줘. 여러분들이 솔직히 비싸서 가입 안 하나? 예? 신뢰가 떨어지니까 가입을 안 하는 거지. 윤정도 믿을 수 있어? 그 신뢰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까 가입을 못 하시는 거지. 예? 무슨 뭐 비싸서 못 해요? 하루에 오늘 같은 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을 손실 보면서? 그잖아요. 신뢰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건데 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냐고요. 나 할인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수익 내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서 그 수익으로 또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응? 자 보세요. 요 가격입니다. 다 6개월 198만원, 5개월 198만원, 이제 4개월 198만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에이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맨날 손해보고 계세요. 응? 일요일날 야간 무방을 진행할 겁니다. 일요일날 8시에 야간 무방을 진행할 때에 7시일지 8시일지 공지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때 이런 웰크론 같은 종목군들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리고 윤정부가 직접 매매를 안 드리더라도 스스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또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지 동영상 맨날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서 공부 어떻게 할지 좀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오늘 같은 날 웃으면서 채팅방에서 아아아 오오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시장에 대한 시각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오늘같이 힘든 날 한진칼 같은 종목이 그나마도 장중 기준에서 이쁜 짓 좀 해주고 5%까지 움직여줬으면 되잖아. 절반의 꼬리가 달렸더라도 5% 움직여줬으면 아 이 장에서 힘이 있구나. 언제든 땡겨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IT 대장주들이 오늘 변동이 나왔나요? 아니죠. 강하게 방어를 했죠. IT 대장주들은. 삼성전자 1.4% 밀려있지만은 박수치고 좋아야지. 6만원 넘길 때 힘들다고 어떻게 할까 못 쫓아가네. 지수 기준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8포인트. 우리는 기회지. 오히려 업종 대표주가 갈 수 있는 기회. 또 IT주들 차분하게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 현대위아 같은 거 봐. 얼마나 좋아요. 호텔신라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전부 이쁜 거야. 저 종목들이. 우리가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종목은 다행히 방어해주고 플러스가 나니까. 계좌가 플러스가 나야 단타도 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요일 날 저녁 7시 혹은 8시에 야간 무방에 뵙겠습니다.
참여하셔서 계좌 수익 좀 지켜.